안녕하세요, 투테올입니다. 오늘 혓대기 완전 정복 마지막 4탄, 오늘 군대 지상 나팔로 혓대기의 완전 정복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군군학대 출신으로 옛날 1984년도부터 6년도까지 서울 대방동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해군 본부에 있다 보니까는 지상 나팔보다는 새벽에 국지 강화식과 지침 나팔 이런 걸좀 많이 불었던 것 같아요. 특히 그 대통령 별장이 거제도 저도라는 데가 있었는데요. 거기 가서 나팔수를 여름에 한 달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쫄병 때, 일병 때 가서 고생도 했지만은 그 추억이 참 많습니다. 그때 이 고참들이 지상 나팔 때문에 제가 욕도 많이 먹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는 한 일주일 하다가 이것을 바꿨습니다. 우리 군악대 담당자는 없었고, 헌병대, 의장대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시끄럽다고 하도 그래가지고, 아침에는, 이렇게 잔잔하게 솜집 아가를 불러서 깨웠고, 저녁에는 뭐 밤하늘의 트럼펫이나 밤하늘의 브루스, 이렇게 아침에도 잔잔하게, 저녁에도 잔잔하게 이렇게 해줬더니 고참들이 나중에 몰래 술도 같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혓대기를 마무리 짓는 마당에서 이제 선생님들도 다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트럼펫에서는 혓대기, 이 혀를 뗀다는 것은 제가 3탄에서 말씀드렸죠. 트럼펫은 텅잉 악기, 즉 호흡이 나가면서, 혀를 떼면서 호흡이 나가고 입술을 진동을 시킨다. 여기서 왜 소리가 잘안 나냐? 그것은 쓸데없는 힘을 너무 많이 주기 때문이다. 즉, 마우스피스의 군용은 상당히 작습니다. 여기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호흡을 쓸 만큼만 내보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초보가 이 비상나팔을 할 수가 있을까? 첫음이 솔인데, 그렇죠. 이 솔만 우리가 딱낼수 있다면 초보 아니죠. 중급에서도 상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솔, 파, 미가 있어요. 제가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비상나팔을 연습하는 것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이렇게 해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솔 소리를 한번 딱 내보시면은 나는지 안 나는지. 자, 혀를 높은 소리니까 땅! 땅! 이렇게. 요 소리가 나야지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나면은 2번, 파. 이것도 잘안 나면은 3번, 1, 2번을 눌러서 미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출발을 하면서 땅, 땅, 타타타, 타타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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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타타타,
모든 음이 하나 인니 뒤에서 분명하게 타, 타. 자, 여기 스타카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혀를 어제 한 그것대로 스타카토로 발음을 하시면은 이 소리가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악보를 보시면은 스타카토 음을 짧게 2분의 1 짧게 소리를 내는 것이 스타카토입니다. 1번은 오리지널 곡입니다. 개방음으로 이 기상나팔을 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번입니다. 아무것도 안 눌렀죠? 그 다음, 소리 좀, 고음이 잘안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한음을, 장 이도를 낮춰서 1번 피스톤만 누르고 연주를 합니다. 이렇게 1번 피스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솔에서 장 2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좀먼 음을 하기 힘드신 분들은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조금 힘들다. 그러면은 1, 2번 도샤 미가 되겠죠? 그러면 단 3도 음정이 내려오면은 훨씬 편하게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혀떼기에 의한 텅잉, 스타카토 이것이 확실하게 구분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군대 기상나팔을 세 가지로 연습을 해봤습니다. 즉, 우리가 음을 키를 어떤 것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집니다. 초보자들이 연주를 할 때, 너무 높은 음도 있어서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제가 지금 트럼펫 연주곡을 초보자들을 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키는 좀 내려서 트럼펫의 음역에 맞게끔 연주할 수 있도록 제가 텅잉하는 것과 또 혀를 어디다 대고 어디까지 부드럽게 해야 되고 어디서 비브라토를 넣어야 되고 어디서 커지고 작아지는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한두달돼 가고 있습니다. 악보를 연주곡을 멋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면은 곧 유튜브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대에서 기상나팔 소리 듣고 짜증은 났었지만 선생님들께서 이 연습에 의해서 혀떼기가 떨어지면은 이제는 모든 트로트는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완전하게 혀가 떨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제가 이제 진짜 트로트 가지고 여러분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악보와 함께하는 튜토리얼 이렇게 해서 시작할 겁니다. 항상 선생님들 한 주법만 가지고 밀지 마세요. 이 주법이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의 이 연습 과정은 이 어색한 것을 자꾸 해서 익숙함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소리가 이상하면 항상 왜? 왜? 그래서 그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원인을 모르거나 답답하고 하실 때는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트럼펫 소리는 이렇게 불어서 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의 노력과 열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더 재밌고 즐거운 트럼펫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